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전에 노인네들이 뭔 취미로 저렇게 편안하게 사나 그랬는데 이제 당해 보니까 아니 그 다 니들도 당해 봐라. 니들이 내 나이 돼 봐라 이러는 거지. 그 속된 말로. 그래. 네가 아니야. 인생의 맛을 아니야. 이제 알아 이제. 이제 인생의 맛을 조금 아실 것 같아요. 조금한 것 같아요.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내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. 어느덧 마음의 가지치기를 끝낸 두 분. 그 호젓한 공간은 사람의 향기가 그윽합니다. Together, yes, together. 17, 20 서로의 첫사랑이었던 두 분도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.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생사도 모르고 살다가 6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분. 인생의 마지막, 작은 선물 같은 인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.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두 분은 아마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오늘처럼 하루하루 소박한 추억을 쌓아가겠죠. 먼 훗날 한 번쯤 되돌아보렵니다. 그때의 원망과 아픔을 잊고 한 세상 사느라 고생했다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, 그때 우리도 첫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어떻게 걸어? 박봉현 노인, 요 권여건이가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봐드리고 또 우리 서로 아파도 서로 위로해가면서 만일에 병이 나더라도 끝까지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. 자기도 그렇지. 자기도 나 사랑하지. 우리 둘이서 아주 열심히 사랑합시다.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맹세했으니까.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. 쑥스러워서 지금이니까 하지. 옛날 처녀 때도 못한 얘기네 이거는 진짜. 사랑한다 소리. 아 참. 사랑해요. 1,000,000,000 dreams.